반갑습니다. 칼만하는 TV입니다. 자, 메뉴. 어? 땡큐, 땡큐. 네. 유튜브 찍어. 연휴 마지막 장사를 마쳤습니다. 연휴 전에 마지막 장사를 마치고 이제 요 계산은 다들 아시죠? 자, 아유, 아, 요 녀석 다섯 마리를 들고 왔는데 이제 요 녀석을 한번 썰어 먹어보겠습니다. 아야, 이게 지금 제가 거의 만 15년 만에 잡는 것 같습니다. 15년 만에. 이게 제가 일 배우는데 예전 회 초밥집에서 이게 쓰기로 나가서 그때는 참 많이 잡았습니다. 그리고 뭐 제가 재장사를 2005년도에 시작하고 제가 이 대상어를 한 몇 번 팔아보다가 이제 안 팔았거든요. 그때 한 마리에 뭐 가격이 뭐 비쌀 때는 1,000원, 쌀 때는 한 마리 뭐 800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서 이제 한 마리 1,800원 하더라고요. 그래도 굉장히 싸죠. 뭐 그냥 정말 싸구리 횟감 중에 하나입니다. 야, 자, 원래 선별이 안 되거든요, 이 녀석들. 근데 그냥 제가 썰어 먹는 데서 좀 큰 녀석으로 골라왔습니다. 다섯 마리 9,000원. 이 뭐 이 기절 시키는 거 간단합니다. 그냥 요리 때리면 됩니다. 옛날에 이렇게 기절시키다. 여기 내려갖고 한 두 마리씩 잡고 이렇게 때리면 자 기절이 됩니다. 이 제가 잡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어슬 조금 올드한 방법. 아, 기억도 잘 안 납니다. 하여튼 제가 아는 방법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요 꼬리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깝니다. 아,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이래갖고 이제 아, 진짜 오랜만에 잡니다. 요렇게 까서 요 배에서 이제 쭉 가서 요 상어 아가미까지 옆에 아가미까지 딱 하는 거죠.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붕장 안 하고나 똑같습니다. 한번 주세요. 어? 멈췄어? 어? 제가 또 폰이 멈췄습니다. 아, 이거 안 봤으면 또 혼자 쇼할 뻔 했습니다. 요렇게 해서, 여기 이제 붕장어랑 똑같습니다. 요 끝에를 살짝 칼집만 넣어주는 거죠. 칼집만 넣어서 여기를 쫙 빼내냅니다. 이거 잡을 때 양쪽 손에 다 장갑을 끼시면 더 좋습니다. 요렇게 살살 달게 갖고,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네요. 오랜만이라 한 것도 아니고 뭐 거의 뭐 십몇 년 만에 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잡아서 벗기면 됩니다. 요렇게 자 와, 예전에 이거 쓰기로 나갔는데 그때 하루에 제법 많이 잡았거든요. 그때 정말 빨리 잡았었는데 이렇게 해서 쭉쭉쭉. 자, 여기에서 이제 이게 나오죠. 제가 예전에는 이게 기생충인 줄 알았습니다. 이게 딱 나오면 이게 꼭 기생충처럼 생겼거든요. 여기 보이시죠? 진짜 기생충 같지? 와, 진짜. 근데 이게 뭐게? 이게 상어 알입니다. 상어 알. 이 알이 알. 나도 예전에 이 잡으면서 이게 기생충인 줄 알았어. 아, 맞아요. 기생충이 있다고 근데 이게 알이 알. 아, 알이. 오, 기생충처럼 생겼죠. 와, 예. 누가 봐도 기생충인데 여기 알입니다. 알. 재상어 알. 여기서 이제 끄트머리를 안 끊어 먹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딱 여기에 껍데기를 잘라 먹으면 굉장히 힘듭니다. 복귀하기가. 우리 뭐 안하고 잡을 때도 똑같죠. 붕장어 이거는 탈기기 올라가려나? 모르겠네. 와,
지금 제가 이 영상을 안 찍으려 했거든요. 지금 완전 몸에 와 몸부가리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. 체력 완전 바닥입니다. 체력 바닥. 야이. 자 천천히 하고 오겠습니다. 천천히. 채널 수시로 확인해라. 영상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. 아 이제 감이 좀 온다. 아 두 마리 잡아 보니까. 이게 다른 시장에서 많이 파는. 이제 혈감인데 대상어가 시장에서는 좀 다르게 잡더라고요. 와, 일단 몸에 힘이 하나. 지금 이게 두 팩이 지어야 되는데 네. 지금 이 아우에도 힘이 없습니다. 지금 완전 와 활활 불태웠습니다. 오늘 장사하면서 이게 저희 이제 밀락도 그 배드랜드가 있거든요. 오징어 예전에 오징어 배드를 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 낚시로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게 이제 신장 핏대 있죠. 핏대를 이렇게 긁어내시면 됩니다. 핏대 긁어내고 그 다음에 양쪽 지느러미 쪽 뭔가 지저분한 거 잘라내시고 뭐 솔직한 말로 씹는 맛으로 먹는 회라서 그냥 초장 맛으로 먹는 회입니다. 초장 맛으로 세절기 있는 집은 이제 요 녀석 뭐 원체 가격이 싸니까 쓰기로 나가도 괜찮죠. 아이고야. 제가 뭐 이리 이 녀석 잡을 때 위생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. 위생적인데. 왜냐면 어차피 다 썰고 나서 또 물에 불리거든요. 가방 하나 끼야 되겠지? 자,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. 예전에 막 3마리, 4마리씩 자꾸 썰었는데 썰리려나 모르겠다. 이 뼈가 엄청 세거든. 세고시? 응, 그냥 세고시 먹는 거야. 무조건 얇게 썰어야 돼. 그래서 이제 썰다 보면 이렇게 막 꼬이거든요. 뱀처럼. 그래서 그냥 요 척추를 중간중간 끊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안 꼬여. 정말 얇게 쓰레기.
사람이 쓰는 것보다 세절기가 쓰는 게 훌륭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잘 쓰시는 분들은 막 다섯 마리씩 이래 얹어갖고 막 씁니다. 안 하고 잘 쓰시는 분들도 막 이래 올려갖고 쓰죠. 진짜. 이제 물에 한번 헹궈줍니다. 물이 안하고랑 똑같습니다. 물 한번 헹궈서 그냥 물에 넣으면 됩니다. 요라고 예전에 제가 작업하는 데서는 이제 한 몇 분 놔둡니다. 몇 분 놔두면 물에 굴겠죠. 꼬실꼬실하게. 그래서 이제 수분을 제거하는 겁니다. 아이고,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충 하겠습니다. 5분도 안 놔뒀습니다. 빨리 밥 먹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. 아이고, 예. 짤수기, 원래 가면 짤수기에 짜야 되는데, 뭐 짤수기도 없습니다. 짤수기도 없어서 그냥 수건에 꼭 짜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저 댓글로 이제 연휴 때 장사가 어떻게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던데, 저희 내일부터, 그러니까 9일, 9일부터 빨간 날 다 놀고, 그 다음 14일까지 놉니다. 2월 14일까지 놀고, 2월 15일 날 정상 영업을 시작합니다. 이유는 이제, 요 주방 이모도 집안 사정으로 못 나오시고, 14일까지. 그 다음 뭐, 이제, 요 알바생들도 다 고향을 가는 바람에, 그냥, 과감하게, 다음 주 수요일 14일까지 놀기로 했습니다. 예전에는 뭐 장사하는 사람은 남들 놀 때 돈 벌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연휴 때고 뭐 빨간 날은 무조건 장사를 했는데, 아,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.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남는 건 골병밖에 없습니다. 남들 놀 때 같이 놀아야 됩니다. 마인드를 완전 바꿨습니다. 그래도 큰 놈으로 골라와서 뭐 다섯 마리인데도 양이 제법 됩니다. 지금 자, 도시락 하나만 갖다 둬요. 엄마도 좀 먹지 않냐. 이 짤수기 없으면 이거 수분 제거가 진짜. 솔직히 뭐 예전에
뭐 저 같은 경우에는 쓰기로 나갔던 거기 때문에 수분제거 제대로 안 했습니다. 그냥 수건에 둘둘 말아갖고 대충 뭐 물만 뺐거든요. 엄마 머리끈 좀 빼고 안하고보다 조금 맛없는 버전입니다. 안하고 새꼬시보다 양이 제법 나오네. 그리고 이제 완도강어 정말 좋은 거 빼놨습니다. 제 먹으려고. 차라리 광안 봐라. 와, 광안 보십시오. 와, 진짜 예술이다. 진짜 이번에 광어 크지 않는다. 살이 진짜 좋아. 이게 완전 비전상적으로 궁금하다니까? 네. 광어? 우리 직원들 가게 식구들 먹을 때도 말 안 씁니다. 무조건 모양을 냅니다.
자, 두 접시. 두 접시 완성되었습니다. 이쁘나? 굉장히 이렇게 하셔서. 이 게상하게 색깔도 이쁘대. 네. 이 게상하게 색깔도 이쁩니다. 이렇게. 아. 야. 다이소 3,000원짜리 접시. 좋지. 자, 이렇게 게상어도 잡으면서 저녁 반찬 한번 썰어봤습니다. 그, 설 연휴 때, 뭐, 구독자님들, 그리고 이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